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에 그 임산부 4명이 원인 미상의 폐 손상으로 숨지면서 처음 불거진 사건인데요. 지금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라는 성분입니다.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정화조나 이제 수영장, 물때를 제거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. 근데 2001년 10월에 옥시가 이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대부분을 이제 차지를 했고요. 2011년 11월에 질병관리본부가 그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을 수거를 했고, 그 이후에 이제 업체들이 이제 대응이 나서게 되는데, 사실 이제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침묵하는 걸 택했는데,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측에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박 실험을 서울대와 호서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. 교수들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. 좀 실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. 최근에 롯데마트에서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. 그리고 뭐 100억 원의 피해보상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, 특히 이제 옥시 측 같은 경우는 유명 로펌을 변호인으로 섭외를 해서 이제 대응에 나서고 있고,